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요리를 잘하는 아이돌의 또 다른 버전, 제가 제빵을 잘하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초콜릿 아이돌은 초코도 잘 만든다. 초코 아이돌 소노다 치요코입니다. 치요코는 프로필상 만드는 것보다는 먹는 쪽에 가까우며 실제 만든다는 묘사는 적고 먹는다는 묘사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의외로 요리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자신의 컨셉과 이름값을 하기 위해 초콜릿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는 노력을 합니다. 서포트 SSR 카드 사쿠라모찌 마스터 카드에서는 초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초콜릿 디저트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렇게 만들면 맛있나? 취미로 다양한 케이크를 만든다. 솔로곡 제목도 케이크가 토토키 아이리입니다. 아이리 같은 경우는 툭하면 번다는 설정이 강하지만 취미로 케이크를 만들며 다양한 케이크를 만들 줄 안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커뮤에서도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은 케이크 만드는 게 취미며 다양한 케이크를 만들 줄 안다고 어필했으며 신대극장에서는 자신의 취미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리의 카드들은 몸매 어필 카드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다양한 케이크와 같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무한반복의 미무라 카나코입니다. 카나코 역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과자 같은 디저트를 직접 만드는 것도 잘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CD 같은 곳에서 자주 만들어 오고 모두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역시 본인의 그 특유의 먹는 걸 좋아하는 체질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많이 먹으며 특히 한 컷에서는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하는 무한반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루카 특제 쿠키, 모두를 위해 과자를 만들어주는 리더 아마미 하루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하루카는 항상 쿠키를 구워오며 사무소와 시어터의 모두에게 항상 직접 만든 쿠키를 나눠주는 리더이자 빨강입니다. 사실 하루카의 과자 쿠키 취미는 피드릴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아는 만큼 평범하며 언급이라고 해봐야 항상 과자를 만들어 모두에게 나눠주는 정도고 그 뒤로는 도지코시라든지 엉뚱하게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지만 역시 하루카 하면 과자, 쿠키니까 순위에 높게 넣어봤습니다. 전직 카페 파티시에 시노노메 소이치로입니다. 집안은 대두를 이어오는 전통있는 일본식 하가자점이지만 소이치로는 팥소를 먹으면 토할 정도로 팥소가 몸에 맞지 않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이 체질을 극복하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으며 성인이 된 지금도 팥소를 보기만 해도 기절해 버릴 만큼 트라우마로 남고 말았고 결국 가업 있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닛 리더 유키히로의 영향을 받아 고교 시절을 서양 가자를 공부하는데 몰두했고 그 결과 스위치로의 목표는 파티시에가 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 부모님의 하가자점을 잊지 못하기에 그 답답함을 대신하기 위해 가지게 된 목표라고 하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루카를 1위로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전문적으로 양가자 조리를 배운 스위치로를 1위로 채택해봤습니다. 전문적인 파티시의 지식이 풍부하고 집안은 대대로 일본식 하가자점을 운영해오고 여타 취미에 그치는 아이돌들보다 더 전문적이라 역시 1위가 아님 이상할 것 같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디저트를 맛있게 잘 만들 것 같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